흰눈 사이로 썰매를 타고 달릴까 말까 달릴까 말까. 여러분 안녕하세요. 고민상담 전문캐스터 이재형입니다. 자, 올 한 해 별에서 온 고민으로 정말 행복하셨죠? 연말을 맞아서 그동안 방송되지 못했던 의뢰인들의 사연의 보따리를 오늘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떤 이야기가 있을지 정말 궁금한데요. 저와 함께 장충체육관으로 함께 가보시죠. 놀프 사슴콩 출발! 으랴! 과속하지 말고! 술 먹는 건 아니지? 함께 가자! 우! 아, 경기 시작 전 6시간 전인데 장례 아나운서 한번 제가 만나보겠습니다. 아, 연습하고 계신데 죄송한데. 아, 반갑습니다. 목소리 너무 좋으세요. 아, 감사합니다.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아, 예, 안녕하세요. 저는 제스카텍스의 장례 아나운서 고경섭입니다. 반갑습니다. 그래도 좀 어려운 점이 좀 있으실 것 같은데 고민이 어떤 거 있으세요? 고민이요? 네. 사실 고민이 한 가지 있었습니다. 어떤 거요? 그 경기 중에 저희 선수들 플래시가 터지면 선수들 경기에 어려움이 있는데요. 아. 공지를 몇 번 해도 꺾게 플래시를 사용하시는 분이 계세요. 뭘 할 수도 없죠. 그래서 그런 부분을 어떻게 좀 해결을 됐으면 고민입니다. 아, 그러면 사실 뭐라고 하고 싶은데 뭐라고 못 하시잖아요. 맞습니다. 어차피 관중들 안 계시니까 네. 한번 뭐라고 하죠. 네. 공지하고 지금 해보겠습니다. 마이크 대고 한번 해보실게요. 아, 저기 그 이블록에 계신 그 두 번째 당에 그 안경 끼신 분 플래시 하시면 선수 경기 어떻게 하십니까? 더 세게 해주세요. 더 세게 뭐라고 하지 말라니까. 아니, 플래시 하면 안 된다니까요. 맞아. 하지 마세요. 이렇게 하고 싶은데 그렇습니다. 안 된다는 거잖아요. 네, 플래시를 삼가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아, 일단 좀 마음은 해결되셨죠? 네. 정말 얘기하고 싶었는데 못한 거잖아요, 여태까지. 네. 혹시 제가 장충체육관 중계 나올 때 네네. 방송에서 한번 플래시를 사용할 경우에 이름과 주소를 아래 하단 자막으로 내보내겠습니다. 이렇게 하는 거 어떨까요? 아, 꼭 해주세요. 아, 제가 방송에서 플래시 안 터지게끔 한번 공지를 하면 더 좋아지지 않을까요? 네,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앞으로 더 많은 네. 좋은 목소리 들려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분 없으면 또 응원이 멈춰지잖아요. 네. 응원 경장을 만나보겠는데 야, 옆에서 보니까 응원단장님 잘생겼네. 잘생겨야 할 수 있는 거구나. 아, 다 들으셨어요? 네, 너무 잘생겼네. 아,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아, 저는 GS칼텍스 응원단장 이윤승입니다. 반갑습니다. 아, 그런데 이렇게 밝고 흥겨운 분인데 고민이 있으시다고요? 아, 사실 제가 응원하는 스타일이 조금 이제 관객분들이 이제 관중분들이 안 하면 좀 많이 혼을 좀 많이 내가지고. 아, 관객한테? 네. 응원 왜 안 하냐고. 네. 응원 안 하니까 다시금 지는 거라고. 좀 하는 경향이 좀 있어가지고. 네. 화를 제가 냈으니까 받으신 분한테 조금 약간 이제 누가 되지 않을까. 야, 그런 고민이 좀 있습니다. 아, 제 생각에는 일단 그 확실한 고민 해결로는 그렇게 이제 화를 내잖아요. 네. 근데 그런 분들이 이제 갑자기 장충체육관에서 나가시고 그러면 안 되니까. 아, 뭐 피자나 이런 거 이벤트 때 쏠 수 있는 거 선물을. 그러니까 화를 막 내고 선물을 주는 거예요. 아, 열심히 하면. 네. 그분이 욕을 먹어서 마음이 안 좋지만 선물이 왔단 말이야. 아. 긴가민가 하면서 정신이 혼미해지고 네. 다음에 또 오는 거예요, 체육관에. 아주 좋지 않습니까? 정신없게 병주고 약주고. 그렇죠. 네. 제가 볼 때 단장님은 아무거나 다 해도 돼요. 왜냐면은 단장이잖아요. 단장. 네. 네. 응원 경장도 아니고 응원 단장이잖아요. 네. 단장은 다 해도 됩니다, 제가 볼 때. 조금 더 세게 나가도 될까요? 그렇습니다. 하지만 뒷일을 제가 책임까지는 못 진다는 거. 아, 그럼 좀 자주 나가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응원 연습 더 열심히 해주시고요. 네, 감사합니다. 네. 아, 경기 시작한 2시간 전부터 붐비기 시작하는 곳이 있죠. 바로 이곳이요. 매표소예요. 여기서 이제 표를 파는 건데 우리 오늘, 아, 오늘도 바쁘신데 저희가 고민이 있으시다고요? 매표소에서 하면서 어떤 고민인가요? 아, 네. 진상 고객 유영이. 어떻게 되죠? 네. 우선 제가 미치아동 무료 입장을 해드릴게요. 아, 미치아동 공짜? 네. 아. 네, 누가 봐도 초등학생인 애들을 이제 미치아동이라고 좀 우기시는 부모님들이 계세요. 아, 참 정말 힘든데. 네. 그렇다고 부모님하고 싸울 수도 없고. 네. 아, 제가 또 해결을 해드릴게요. 네. 부모님과 대화하지 마시고. 네. 아주 해맑은 네. 유치원 선생님의 마음과 표정으로 네. 어린이에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아. 친구야, 안녕? 잘 왔어. 몇 학년이니? 그럼 그 친구는 거짓말을 하지 못해요. 그렇죠. 자, 오늘도 그런 분이 있을 수 있거든요. 네. 자, 유치원 선생님처럼 해맑게. 네. 자, 한번 해보겠습니다. 친구야, 안녕? 배구 좋아하지? 너 몇 살이야? 이렇게 하면 되는? 그렇게 하면 절대로 저 미치한 아동이에요 라고 안 합니다. 저 2학년 1반 누굽니다. 네. 이렇게 나오거든요. 네. 그럴 때 정가의 돈을 딱 받으시면 네. 아주 좋아요. 고민은 해결되셨나요? 네, 해결됐습니다. 네, 오늘 초등학생 좌석표는 꼭 잘 팔아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배구를 사랑하는 많은 분들과 함께했기에 더욱더 행복하고 즐거웠던 2018년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여러분도 그러시죠?
너희들은 어땠어? 행복했다고? 고마워. 고민 없는 2019년을 기대하며 결에서 온 고민은 계속 달려가겠습니다. 얘들아, 출발하자. 출발. 달리자.